아, 안 되는데. 지금부터 세 곡이 남았는데요. 와. 저한테는 제일 마음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노래들입니다. 혼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제 전우들은 다 이제 내려가가지고 아무튼 다시 한번 월요일 5시에 이 먼 안산까지 와주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토크쇼 하고 싶다. 그래도 베이스 전공이니까 베이스 전공에 졸업 공연이니까 베이스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외나무 다리라는 곡입니다. 아, 부끄러운 제 친구. 외나무 다리라는 곡은 제가 20살에 썼던 곡인데, 이 학교에 처음 20살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21살에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21살에 처음 들어와서 그 쓴 곡을 가지고 학교 첫 정기 연주회에서 그 곡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학교에서의 마지막 공연인 졸업 공연에서도 이 곡을 함으로써 이 수미상관 이루어 보자. 생남.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밴드랑 같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혼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튜닝 한번 하고 외나무 다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나무 다리라는 노래였고요. 방금 이거를 그 치는 도중에 제가 이 곡을 써가지고 그 안방에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시는데 가가지고 들려드렸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진짜 한 번도 그 생각이 났던 적이 없는데 여기 와 계셔서 그런지 제 치는 도중에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저는 T입니다. T, MBTI. 완전히 맹신하진 않지만 아무튼 T예요. 저한테는 F가 잘 없는데 근데 방금은 살짝 울컥했어요. 어머니는 그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외나무 다리라는 노래였고요. 괜찮았나요? 네, 완전 좋아요. 예. 두 번째로는 Someday I Believe 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곡 내용은 뭐냐면 언젠가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 현생에서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랬던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곳에는 우리가 지금 현생에서의 뭐 힘듦과 고통과 그다음에 뭐 사랑을 잃는다든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던가 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곳에 언젠가 갈 것이고 거기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잘 하지 못하지만 이번 곡에서는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끄러운 목소리를 감추기 위해서 리버브와 딜레이를 빠방하게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이 다리가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와 다행히 잘 버텨줬네요. 괜찮았나요? 네, 아, 너무 좋아요. 아 자신이 없어가지고 자꾸 여쭤보게 되네. 좋아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는데. 아~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우선, 그동안 4년 동안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 김재석 교수님, 유정현 교수님, 그다음에 이승환 교수님, 그리고 이태현 교수님, 최인성 교수님, 다음에 박관익 교수님, 너무 많은 그 외에도 다른 교수님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6년 동안 잘 키워주신 저희 부모님에게도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께도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곡은 신림의 아침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올해 2월에 안산에 떠나서 신림으로 이사를 갔는데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신림의 그 모습이 이 곡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고요.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17학번 정영재 졸업 공연이 다 마무리되었고요. 와주셔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